돈으로 해결하게 된 데까지를 보니까요. 옥시 래킷 벤기처는 로펌인 김앤장, 삼성과 연루됐죠. 이 김앤장을 사용해서 변호를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상당히 오랜 기간 변호를 하게 됐는데, 결국은 2016년 한국의 특검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. 검찰 조직이. 이 살균제 용도로 사용된 화학 물질은 폐 손상을 일으키는 독성을 함유하고 있다 라는 것을 명시함으로써 지금 영국계 회사도 또 한국의 공정위도 지금 독성이 있다 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 겁니다. 그래서 물론 한국에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 네트워크가 출시되고 그래서 이거 한동안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었죠.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는 옥시 상품만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페브리즈 같은 탈취제 모든 향에는 옥시사태와 동일한 화학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. 이것이 명시되어 있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도 물론 전 세계적으로 이 탈취제라는 것이 너무 많이 사용되고 차량에도 이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. 근데 화학 제품이라는 거는 그 폐를 손상시키고 암을 일으키고 뭐 기타 등등 살인적인 그런 것이 바로 화학적인 냄새를 좋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. 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세간에 알려지게 된 것은 바로 2011년 4월 정도에 산모 8명이 폐가 굳어버린 이상한 폐질환으로 입원을 하게 됩니다. 그리고 숨지게 돼요, 4명이.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것이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이 나중에 알려지게 되지만 SK 케미컬은 이 서울대 흡입 독성 시험 보고서를 은폐시킵니다. 또 관련 자료를 삭제, 폐기, 증거인멸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. 이 때문에 당시 고광현이라는 애경사업 대표, 왜 애경사업만 못 살게 굴겠죠? 그래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그럽니다. 그런데, SK 케미컬은 처벌을 피한 것 같아요. 사건 발생 당시, 뭐, 보니까, 나중에 보니까, 애경만 이 실형을 선고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. 결국, 2020년 9월 달, 바로 여러분이 현재 살고 있는 9월 달이 됐는데, 이 자료를 쫙 보니까, 건강 피해 95만 명, 사망 2만 명이 가습기 살균제로 피해를 본 것입니다. 아니, 이토록 중요한 사건을 가지고 왜 문재인과 조국과 김상조는 짝짝꿍이 돼서 이것을 덮어버리고 현재 매스컴을 꽉 쥐고 있는 이, 파시스트 정부라고 할 수도 없어요. 파시스트는 상당히 그 우파 정부이기도 하거든요. 그 자국 중심에 일을 한 것이 사실은 파시스트들이죠. 그래서 이게 참 매국좌파 정도라고 볼수 있는 그래서 오로지 세계화를 위해서 일하고 삼성이 들여온 수많은 그 영국계 회사들의 이익을 위해서 법조인들과 정치인들, 특히 조국, 진짜 기가 막혀. 이 연루됐다는 것입니다. 그런데 너무너무 이상하게도 민정수석, 이 인간이 대통령의 지시인 양, 사실은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겠죠. 그렇지 않겠어요? 문재인이라는 스탠스는 과연
머리가 텅텅 빈 사람일까요? 아니면 조국에 짝짝꿍을 하는 그냥 그 바지 사장처럼 바지 대통령일까요? 뭐 저는 그것에 대해서 참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바가 많습니다. 어찌했든 지금 앞서 두 세계와 세 대통령이던 이명박, 박근혜가 지금 감옥소에 있죠. 물론 좋은 대우를 받고 있다 하더라도 일단은 구금 상태입니다. 그리고 수많은 한국의 그 대통령 선거, 국회의원 선거에서 너무도 많고 무차별한 선거 부정을 저질렀습니다.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현재 정부는 박종석 우정사업본부장, 이 사람 전북 출생이라고 그러죠. 이 사람 또 조혜주 선관위에 32년 근무한 전북 출신, 또 이 두 분 이낙연, 특별히 전북인지 전남인지 그쪽 동네 사람들 범 호남 내각제 음모를 지금 꾀하고 있는 이 오른쪽에 계신 분. 근데 문제는 뭐 호남 사람 똑똑하니까 뭐 저는 뭐 오케이예요. 전 호남에 대해서 반발이 없습니다. 하지만 왜 해필이면 이 사람들로 인해서 정국을 꾸리면서 경찰공화국을 만드느냐, 그래서 한국의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정치인들의 숫자를 줄이고 매스컴을 잡고 이런 상태로 몰아가느냐, 이것이 큰 문제라는 거죠. 그래서 빌 게이츠의 문제는 뭡니까? 세계 인구를 축소하자. 그거잖아요. 근데 한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해치면서 지금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기에 저는 여기 한마디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. 개천절 집회는 반드시 본인의 생명을 위하고 국민의 건강을 위한 그런 반대 그런 운동이 돼야 됩니다. 이 칩은 베리칩으로서 여러분 평생 따라다니면서 일거수일투족을 모니터링하고 또 건강에 안 좋은 그런 결과를 내게 될 것입니다. 중요한 것은 개개인들을 통제하려는 통제사회의 빅브라더스의 사회로 진입하기 위한 그런 베리칩이라는 것이죠. 그런데 여러분, 제가 이미 설명드렸지만 현재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노인층이 기저질환이 있어요. 뭐 고혈압, 당뇨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면역이 굉장히 떨어진 상태입니다. 때문에 이것을 이겨내지 못하는 것이죠. 그래서 면역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책을 강구하면 됩니다. 그리고 중요한 것은 20살 이하의 사망률이 0%예요, 현재. 그래서 20대, 30대 지금 추 장관과 조국 사태에 분노하는 젊은 층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. 그리고 이 문제는 결코 기독교인의 개신교인들 일부 개신교인들의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. 때문에 상식적으로 개념이 있는 또 국가와 국민을 사랑하는 그런 젊은 층들은 좌우 상관없이 진보 보수 상관없이 모두 나와서 자신들이 왜 베리칩에 반대하느냐 이 의견을 전국에 알려야 됩니다. 이 기회를 삼아야 돼요.